자, 이번에는 등기 과정의 불일치라고 해서 265페이지의 중간 생략 등기 있죠. 자, 이거 먼저 할게요. 자, 갑하고 을이 갑 소유 토지에 관해서 매매를 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고 이 매매는 유효입니다. 완전히 유효인 매매가 있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 전에 을이 저 토지를 또 다시 병하고 매매를 하는데 이 매매는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타인 권리 매매할 수 있죠.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입니다. 이것도 잊어버리셨구나, 눈빛이. 타인 권리 매매 유효, 무효? 매매는 유효야. 매매는 계약했다는 얘기잖아, 계약. 계약은 항상 합의 약속 이거예요. 합의 약속은 유효입니다, 유효. 이런 데서 자꾸만 시간이 끌어지면 안 되는 거야. 앞에서 했던 것들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 물건이 아닌데 내 물건을 내가 저 사람에게 팔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자, 내가 오늘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다음 달 1일까지 갖다 줄게. 그리고 매매했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돼? 다음 달 1일까지 사오면 되죠. 그러니까 오늘은 내 물건이 아니라도 매매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하물며 얘는요,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유효인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얘는 실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 정도는 갖추고 있죠. 그 지위를 얘한테 양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실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는 갖추고 있는 거잖아. 매매가 유효니까 둘 다. 그렇죠? 그리고 등기가 이렇게 이행이 된 거예요. 이행이 돼서 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실체 권리가 등기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일치했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등기가 돼야 되는데 갑에서 병으로 바로 넘어왔죠. 이것도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지 않는 겁니다. 3자 간의 합의가 있든 없든 이미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는 이게 중간 생략 등기잖아요. 원래는 등기가 어떻게 됐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죠. 갑이 소유자고 두 번째 을이 소유권 취득하면서 이거 지어줘야 되죠. 근데 세 번째 어떻게 한 거죠? 병이 소유권 취득하면서 이렇게 지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체 등기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갑에서 두 번째 을로 넘어오지 않고 병으로 넘어왔죠. 이렇게 됐다고. 이때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도 저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갑 입장에서는 을이 자기 물건 가지고 뭔가 수작을 부린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래서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데 을이 수작 부린 거 없습니다. 이 물건을 을이 병에게 팔 때 갑에게 허락받고 팝니까? 아니잖아. 을은 자기가 소유권 취득해서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세금만 내면 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세금을 좀 띄워먹고자 하는 거지 갑이나 뭐 누구에게 피해 준 거 없어요. 근데 갑은 되게 억울한 느낌이야. 내 건데 내 병이 을이 뭔가 해먹은 거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갑이 소송 제기합니다. 이거 내 동의도 없이 했는데 이거 무효죠? 라고 했더니 판사가 네가 원하는 건 이렇게 됐어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 갑이 주장하는 건 이거죠. 판사가 물어봤어요. 현재 소유자 누구냐? 누굽니까? 병이죠. 갑이 원하는 대로 했을 때 소유자 병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현재 소유자 누구요? 병이잖아. 같아요? 달라요? 같죠? 근데 이걸 뭘 지우고 을 이름 다시 썼다가 또 지우고 병 이름 또 써야 되겠냐고 이걸. 아니 이거 지우고 을 이름 썼다 그거 또 지우고 병 이름을 또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3자 간의 합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됐다 그러면 이렇게 표시가 됐다 그런 얘기잖아요. 절차를 제대로 지킨 거하고 다를 거 없다. 그러니까 이미 유효를 하는데 이건 하지 말아야 하는 짓을 했으니까 이건 처벌은 할지 모르겠지만 등기 자체를 무효로 보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졌으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는 매매 허가 받고 이거 매매 허가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등기했다는 얘기는 이거 허가 받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허가 받지 않으면 이건 무효죠. 그러니까 얘는 권리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고 권리 취득할 수 없는데 둘이 매매했다 이것도 허가 안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 권리 취득할 수 없죠. 근데 그 자 이름으로 등기됐다 그럼 그건 무효 아니냐고. 실체 권리 없는 자 이름으로 등기됐으니까 무효죠. 그러니까 이게 토지거래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것만 아니라면 3자 간의 합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이미 격려된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다. 왜 유효라고요?
일치했다.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어떻게 했다? 일치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얘가 소송 제기했다가 한 번 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도 소송 제기했다가 한 번 칩니다. 제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뭐냐면, 3자 간의 합의가 있었어요. 3자 간의 합의에서, 을이, 갑이 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해주기로 했다고요. 3자 간의 합의가 있었으면, 상호 간에, 야, 직접 등기 청구하자.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죠. 3자 간의 합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병이, 아, 3자 간의 합의는 했지만 나는 순차적으로 청구하겠다. 라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을이 화가 나서, 아니, 합의할 때는 언제고 인제 와서 딴 얘기 하냐고. 이거 일구 이원하는 거니까 신의칙 위반이죠. 라고 소송 제기하니까 판사가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제1매매나 2매매가 무효로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3자 간의 합의는 직접 등기 청구권 하나가 추가될 뿐이지 다른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자 간의 합의가 있었으면 직접 등기 청구권 하나가 어떻게 됐을 뿐이다? 추가됐을 뿐이다. 그리고 나머지 계약은 유효다 그런 얘기죠. 이 계약이 유효면 여기서 매도인 누굽니까? 갑이죠. 매수인은요? 을이죠. 이 매매 계약이 유효면 매도인 누구죠? 을이고 매수인 병이잖아요. 그럼 매수인 병은 매도인에게 뭘 줘야 됩니까? 대금 줘야 되죠. 매도인 을은 매수인 병에게 뭘 줘야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되잖아요. 얘가 여기다가 돈 줄 때는 등기 청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3자 간의 합의는 직접 등기 청구권이 하나 추가될 뿐이에요. 계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이것도 유효고 이것도 유효면 매도인 매수인이고 둘 사이에서는 매도인 매수인이니까 유효인 계약에 기초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3자 간의 합의가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도 있지만 순차적으로 등기 청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등기 청구권이 소멸하거나 매매가 무효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 사람이 소송을 제기 한번 합니다. 얘가 소송을 제기한 것도 3자 간의 합의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소송을 제기하냐면 3자 간의 합의 이후에 갑하고 을이 둘이 대금의 증액의 합의가 있었던 거예요. 3자 간의 합의하고 사이 좋게 술 한잔 먹고 있는데 을이 화장실 가니까 갑이 쫓아나와요. 쫓아나와서 야, 너 중간 생략 등기해서 얻어지는 이익이 얼마야? 물어봅니다. 미등기 전매 행위 했으니까 돈 좀 벌었겠죠? 그럼 그 번 돈이 다 이익이 아닌 거야. 제대로 등기했으면 거기에 뭐가 붙어요? 양도소득세 붙을 거 아니겠어요? 그 양도소득세 세금을 안 내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 한 600만 원 이익 생긴다. 그랬더니 갑이 뭐래요? 그럼 200만 원 증액해라. 200만 원 안 주면 나 협조 못해.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을이라면 200만 원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알았다. 치사한 놈아. 200 더 줄게. 그리고 약속을 했네요. 약속을 했는데 그 사실을 병은 모르는 거야. 지네 둘이 화장실에서 한 약속이니까. 병이 그 다음날 아침에 등기하러 갑시다. 그러고 갑을 찾아갔는데 갑이 뭐래요. 너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둘이서 화장실에서 약속을 했다. 뭐라고? 200만 원 올려주기로. 그러니까 200만 원 올려준 돈 줄 때까지 나는 등기 절차 이행 못해. 이렇게 나오니까 병이 소송 제기한 거야. 3자 간의 합의 이후에 지네 둘이 별도의 합의를 한 거 가지고 왜 나한테 롤이냐고. 그럼 소송했더니 판사가 할 말 하대요. 뭐가 할 만하다? 자, 매매 계약 체결로 매매가 유효잖아, 유효. 매매 계약 체결로 매매 대금에 증액이 있었대, 증액. 그 2분간은 증액한 거죠. 더 주기로 했으니까 증액했다 하면 그 증액된 매매 대금은 잔대금에 포함이 된다는 거야. 잔대금에. 그럼 매도인 입장에서는 잔금 받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해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3자 간의 합의가 있든 없든 매매 계약은 다 유효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에 기초해서 매매 대금의 증액의 합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때 그 증액된 매매 대금은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잔금에 포함되고 잔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할 필요가 없다.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3자 간의 합의가 있든 없든 관계없이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갑이 200만 원 받을 때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얘도 이제 한번 친 거고, 이 중에서 머리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을이겠죠. 을이 이런 잔머리를 하나 씁니다. 얘도 이제 소송하면 또 제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여기다가 행사할 수 있는 등기 청구권,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인데, 이 채권적 청구권은 채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채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원래 채권을 양도하잖아요. 채권을 양도하면 그 양도 사실을 얘한테 통지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채권자고 저쪽 사람이 채무자예요. 근데 내 채권을 여기다가 양도했다고. 그럼 채권자인 양도한 사람이 채무자에게, 야, 내가 채권을 양도했다라고 통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나한테 갚지 말고 누구한테 갚아라? 이쪽으로 갚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래야 채무자가 나한테 안 갚고 이쪽이 갚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통제 안 해주면 계속 나한테 갚겠죠. 그래, 그러니까 원래 채권을 양도했으면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 양도됐으니까 나한테 갚지 말고 이쪽에다 갚아라 라고 통지만 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런 등기청구권과 같은 이런 채권을 만약에 얘가 양도하고 등기청구권 양도하고 통지했다. 그럼 만약에 갑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일이 생기면 병은 또 지 이름으로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또 정에게 양도하고 통제해버리겠죠. 그럼 정은 지 이름으로 등기해요? 안 하지. 무에게, 기에게, 경, 신, 임계 싹 다 양도하죠. 그럼 한 번 등기되면 철거될 때까지 한 번도 등기 안 되다가 나중에 철거할 때 한 번만 등기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이런 등기청구권과 같은 채권은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매도인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동의 내지는 승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채권 양도 통지만 가지고 등기청구권 양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판례 사건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가지고 지금 판례를 10개도 넘게 설명한 겁니다. 말 속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암기하려고 되면 벌써 10개 암기했어야 되는데 내용을 알면 돼요. 합의가 있든 없든 이미 격려된 중간생략 등기는 뭐다? 유효다. 왜? 실체와 부합하니까. 아, 실체와 부합하잖아요. 둘 다 계약이 유효니까.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실체와 부합하니까 유효야. 그러면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에서 이거 무효고 이거 무효잖아요. 그냥 실체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미 등기가 됐답니다. 이건 무효가 될 수밖에 없죠. 이거 하나 하고, 얘가 소송한 거는 3자 간의 합의 이후에 등기 청구하니까 소송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다 그래서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로 바뀌는 거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매도인 매수인 지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 3자 간의 합의는 직접 등기 청구권 하나가 추가될 뿐이죠. 그래서 3자 간의 합의가 있으면 직접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판례가. 그 다음에 얘가 소송 제기한 건 3자 간에 합의한 이후에 두 사람이 매매대금 증액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병 입장에서 봤을 때는 3자 간에 합의한 이후에 지네끼리 증액한 거 가지고 왜 3자 간의 합의를 들먹이냐 그러고 소송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판사가 뭐라 그랬다고요?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매매계약 체결 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매매대금을 더 주기로 했다. 그럼 그 더 주기로 한 증액 부분은 잔대금에 포함되는 것이고 잔대금이 완납되지 않으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할 필요가 없게 된다. 이렇게 됐다 그랬죠. 그래요. 그 다음에 얘가 소송 한번 더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 채권 양도 법리에 따라서 등기 청구권 양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통제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판사가, 야, 그러면 처음 등기 한번 하고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등기 안 해도 되겠다 그러면서 이런 등기 청구권과 같은 채권은 양도 통지만 가지고 대항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인 매도인에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내지는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 이야기는 둘이는 이미 중간 생략 등기 하기로 했는데 갑이 협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의하고 나중에라도 갑이 동의 내지는 승낙해줬다는 얘기는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해줬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 합의는 셋이 모여서
동시에 할 필요 없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도 무방하다. 아시겠죠? 자, 이게 중간승리학 등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뭐 의의에 할 수 있는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양쪽과 로마자 2번에 유효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경우에 3자 간의 합의가 있었든 없었든 관계없이 무조건 유효다. 이거 하나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직접 등기 청구요.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으면 당사자 간의 이러한 합의에 기초해서 위 사례에서 병이 갑을 상대로 등기 청구 직접 할 수 있죠. 직접 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판례는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서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고 순차적으로 등기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양도 계약이 순차 이루어져서 최종 양수인이 중간 생략 등기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등기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전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되는데 즉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 사이 동의 이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합의가 있었어야 된다. 아시겠죠? 3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금 설명이 없어요. 나머지는 설명이 없으니까 지금 이거 갖고 설명해야 됩니다. 판례 사건 몇 개 갖고 설명했어요? 네 개 갖고 설명했죠? 이거 중요합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본서에는 없지만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 판례 하나, 둘, 셋, 네 개 갖고 설명한 내용을 잘 반추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사실은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대로. 자, 이게 이제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고요. 그럼 실체 권리 관계와 등기 관계가 일치하면 그 등기의 종류에 따라서 그 등기가 가등기인 경우도 있고 본등기인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가등기의 효력과 본등기의 효력은 백으로 258페이지 있죠? 258페이지 본등기 효력이 나오죠? 그 다음에 261페이지에 보면은 가등기 효력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서 가등기 먼저 한번 할게요. 가등기. 이 가등기도 우리 책에 있는 내용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자, 가등기, 갑이 있고, 을이 있다. 여기서 갑하고 을 사이에 7월 1일자로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을 체결했고, 을이 갑에게 대금을 완납해서 다 줬어요. 다 줬으면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줘야 되죠. 그런데 갑이 을한테 대금을 좀 깎아줄 테니, 7월 1일날 등기 받아가는 게 아니라, 12월 1일날 등기 받아가달라고 사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 대금 깎아준다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 대신 중간에 또 팔아먹으면 좀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은 7월 1일 날 했고 권리 변동은 12월 1일 날 시키기로 했어요. 그 대신 계약한 날은 뭐 하기로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등기 먼저 해준 거예요. 그런데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가 이루어지면 이제 이때는 본등기 하기로 했다 그런 얘기겠죠? 계약은 이날 했고 변동은 이날 지키기로 했으니까 본등기는 이날 해주기로 했잖아요. 이 본등기가 격려됐을 때 이 본등기의 효력은 12월 1일자로 본등기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둘 사이의 권리 변동은 12월 1일자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날짜는 며칠이에요? 12월 1일이죠. 하지만 그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순위는 뭐에 의한다?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가등기 자체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고 가등기는 본등기가 됐을 때 효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등기의 효력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뭐가 됐을 때 본등기.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에 순위를 보존해 주는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가등기라도 가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다. 불법으로 말소가 됐다. 그러면
그러면 그 말소에 회복 정도만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자, 가등기의 효력은 몇 가지밖에 없다고요? 두 가지밖에 없다. 딱 두 가지입니다. 뭐요? 본등기시 본등기 순위보전. 또 가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됐을 때 그 불법 말소됐을 때 말소 회복등기. 가등기에다가 이거 이상의 효력을 부여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갑이 이렇게 해서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줬습니다. 그리고 끝. 그러면 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잖아요. 잘했네. 그리고 끝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8월 1일자로 얘가 다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을 체결하고 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립니다. 8월 1일자로.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거야. 8월 1일 날은 을이 지 이름으로 등기 아직 안 한 상태죠. 그 뭐만 있는 상태야? 가등기만 있는 상태인데 병명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다? 그럼 가등기 권리자인 을이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해.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한테 대항할 수 있는 효력도 없는 거야. 가등기의 효력은 뭐만 얘기해야 된다 그랬어? 본등기 순위 보전하고 불법 말소됐을 때 말소 회복 등기 청구만 할 수 있다 그랬지. 다른 효력 부여하면 무조건 틀렸다 그랬죠. 그럼 가등기 권리자가 여기다가 대항할 수 없다 그래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병이 취득하는 겁니다. 가등기 아무 효력이 없어요. 본등기 돼야 뭔가 나타나요.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을은 그냥 입 꽉 다물고 있어야 돼요. 꽉 다물고 있다가 12월 1일 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를 현재 소유자는 병일이겠지만 12월 1일자 현재 소유자는 누구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갑에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하잖아요. 그럼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병명의 등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병명의 이 등기는 무효등기로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무효등기 말소 청구 대상이 아니고 이건 뭐가 돼야 되는 거죠? 직권으로 말소가 돼야 되는 거야. 등기관에 의해서 직권 말소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혹시 을 명의로 등기하고 을이 무효등기를 말소 청구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은 일순간이나마 하나의 부동산 위에 소유권이 두 개가 성립한다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등기를 지우지 않으면 을 명의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을 명의로 등기할 때 병 명의의 등기는 무효 등기로서 말소 청구가 되는 거예요. 아, 무효 등기로서 말소가 직권으로 돼야 되는 거지 나중에 등기 갖추고서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시작해서 12월 1일까지 이때는 요 기간 중에는 소유자가 누굽니까? 요 기간 중에 소유자 병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과실은 누가 가져가야 돼요? 과실도 병이 가져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가끔가다 자 갑과 을 사이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 하면 둘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을 것이다. 가등기 왜 해줬을까? 둘이 어떤 법률관계를 맺었으니까 해줬겠죠.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다는 얘기는 둘 사이에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추정은 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된다 그랬죠? 이거 두 개 이외에 다른 얘기하면 무조건 틀린 거야. 근데 어쩌면 이렇게 달콤하냐고. 둘이 법률관계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가등기 해준 것 같잖아요.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둘 사이는 뭐요? 이거 몇 개 없는 거야. 가등기 권리자는 이거 이외에 다른 얘기 갖다 붙이면 뭐예요? 무조건 틀렸다야. 아시겠죠? 거기 지금 가등기의 효력이 그건데 자 여기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 이거는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일종의 채권이거든요. 가등기상의 권리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등기상의 권리를 양도한다는 얘기는 채권 양도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 가등기상의 권리 양도할 땐 가등기에 또 가등기를 통해서 양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게 가등기였다라고 해서요. 가등기의 효력은 본등기 시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다라고 돼 있죠. 거기 양쪽 가로 1번에. 그렇죠? 순위보전의 효력이 있고 뒤에 지금 아무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요. 예, 가등기가 불법 말소 시 말소 회복 등기 청구도 할 수 있어요. 지금 안 써 있는 겁니다. 책에는. 불법 말소 시 말소 회복 등기 청구 정도는 할 수 있고요. 본등기 전의 효력인데 본등기 전에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런 자체 효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가등기를 본등기로 절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는 누구에게 청구한다 그랬죠? 요거 갑에게 청구한다 그랬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도 얘한테 청구하는 게 아니라 갑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거기 나와 있는 내용도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다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다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 있죠? 요거 칠판에 있는 내용 요거 좀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백으로 한 페이지 넘기면 본등기가 나오죠? 258페이지에 이 백. 그래요. 이게 뒤로 넘긴다 그러면 페이지를 더 하는데 백으로 넘긴다 그러면 가죠. 그러니까 우리 영어, 한국어보다 영어를 더 잘하죠. 자, 요번에 이제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는 거야. 본등기. 본등기가 이루어졌다? 아, 그럼 여태까지 가등기가 됐네, 뭐 중간 생략 등기가 됐네, 마음고생 엄청나게 했는데 그러다가 뭐가 됐다고요? 본등기가 됐다. 그럼 전국적으로 권리 취득해버렸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안심이 잘 되죠? 이건 암기사항이에요. 안심이 잘 돼. 그럼 뭐가 잘 나와? 대변이 잘 나와. 아, 좀 더럽다 그죠? 대변이 잘 순조롭게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안심을 후 하고 걸터 앉아 있어요. 어디 걸터 앉아 있을까요? 어딘지 느낌이 오시죠? 예, 안심이 훅 됩니다. 그동안에 참았던 게 싹 쏟아져 나왔어요. 이게 본등기의 효력인 거야. 본등기가 격려가 되면 본등기 자체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겨버려요.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 시로 권리의 변동의 효력이 생겨버려요. 본등기가 되면 본등기 시로 순위가 어떻게 됩니까?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원래 가등기 없이 본등기가 됐대요. 그럼 순위는 12월 1일자로 확정이 돼버리죠. 근데 가등기 있는 상태에서 본등기가 됐대요. 그럼 며칠자로 확정이 돼버려요. 7월 1일자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등기는 순위 확정의 효력이 있고요. 일정한 추정적 효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추정적 효력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추정적 효력은.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후등기 저지력. 자, 후등기 저지력은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할 때, 그래서 을리 이름으로 등기할 때는 이 등기를 직권말소하고 난 다음에 등기해야 된다 그랬죠. 비록 지워질 등기라도 이 등기가 남아있으면 을명의에 등기할 수 없는 거야. 왜냐하면 일물일권주의가 등기법에 가면 일부동산 일등기기록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똑같은 말인데. 그래서 똑같은 내용의 등기는 전 등기가 비록 무효라 할지라도 그 등기를 남겨놓고 또 등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등기가 되려면 전 등기가 무효면 그 무효 등기를 어떻게 하고 난 다음에 말소하고 난 다음에 등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점유적 효력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점유적 효력. 근데 요거는 소수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빼버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추정적 효력입니다. 추정적 효력. 이 추정적 효력은 일정한 적법이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법. 자, 책에 어디 있나 찾아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쳐다보면서 이해를 하셔야지. 책에 어디 있나 찾아보면 여기 있구나 그러고 안심만 하지 여기 안 남아요. 집중해서 배가 고플 정도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적법이 추정이 되는데, 적법이 추정이 된다라고 할 때 그 적법은 물적 효력과 인적 효력이 있는데, 이건 기본적인 전제가 갑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을 명의로 등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을 명의로 등기된 이 물건 외 등기의 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 등기의 효력은. 추정적 효력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추정적 효력은 항상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의미인데, 여기에 적법이 추정이 된다의 의미는 물적 효력 중에서 갑으로부터 을에게 격려된 이 등기는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된다. 등기부에 절차가 불명이라고 적혀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등기부에 절차가 분명이라고 불명이라고 돼 있어도 그 절차는 이미 적법하게 되고 난 걸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추정적 효력이야. 그러면 추정적 효력이라는 얘기는 이 절차가 잘못된 겁니다 라고 주장하고 싶은 자는 스스로 입증하라는 얘기야. 갑이, 을이 입 다물고 이 절차는 유효입니다 라고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에 추정받는 사람은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혹시 갑이 을에게 직접 등기해 준 것이 아니라 중간에 병이 개입을 해서 병이 들고 와서 등기해 줬다. 그러면 병에게는 대리권도 적법한 대리권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병이 대리인이 아니라는 걸 누가 입증하라는 얘기죠? 갑이 입증하라는 얘기예요. 을이 입증할 게 아니라. 자, 그래요. 그 다음에 등기가 되면 등기 내용이 적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을이 전세권자라고 적혀 있으면 을은 적법한 전세권 가진 걸로 보는 거고, 을이 소유권자라고 적혀져 있으면 을은 적법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권리도 적법하게, 즉 등기 내용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것이고요. 원인도 적법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가 됐대요. 그럼 유효한 매매가 있었던 걸로 보는 거고, 저당권 설정 등기가 돼 있대요. 피담보 채권 5억 원으로. 그럼 피담보 채권 5억 원짜리도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즘에 이제 뭐 우리 정부에서 장관이나 국회의원 나오려면 집이 두 채 있으면 안 된다고 팔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어떤 사람 한 채밖에 없었어요. 나는 원래 한 채야. 근데 나도 모르게 내 이름으로 등기가 하나, 등기된 부동산이 하나 있대요. 그럼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두 채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는 얘기는 세금도 나한테 나올 거 아니에요. 세금 부과 대상이죠. 그다가 장관 하려고 그랬더니 집 두 채라고 안 된대. 그럼 장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이건 내 집이 아닙니다라고 나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인적 효력은 이 물적 효력이 소송이 됐을 때 누가 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누가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그다음에 누구를 상대로 주장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 누가? 현재 명의자. 현명의자 누구죠? 을이죠, 을이. 을이 누구에게요? 전명의자에게도. 그러니까 권리관계 내 권리입니다, 내 권리입니다 둘이 붙었대요. 그럼 을은 입 다물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죠. 추정받는 자니까. 그러니까 누가 입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둘 사이에도 갑이 입증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제3자 중개업자가 있대요. 중개업자가 의뢰를 받고 중개해서 제3자에게 처분행위 하고 있는데 갑이 와서 내 걸 왜 네 맘대로 처분하고 있어? 그럼 뭐라 그래? 중개업자가 울 거구만 죽고라고 지랄이야. 그럴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여기 지금 등기가 을 이름으로 돼 있다며. 그럼 이게 을 게 아니라는 걸 얘한테도 누가 입증해 줘야 된다? 갑이 입증해 줘야 된다, 그런 거야. 그때 갑뿐만 아니라 지나가던 정이 아 이거 갑 건데 라고 얘기하면 네가 입증해 봐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전명의자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제3자에게도 원용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원용할 것이냐, 이 효과를 누가 이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고 누구에게, 제3자뿐만 아니라 전명의자에게도, 그러니까 네가 입증해봐 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본등기 효력이고, 본등기 효력은 그냥 암기합니다. 뭐라고요? 본등기 하게 되면 긴장이 풀려서 대변이 잘 나온다 그랬죠? 좀 더럽긴 해도 대변 순추 후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후, 힘쓰다가 끝나고 나면 후 해야 해. 나만 해본 거야? 다 해봤을 거 아니요. 그리고 걸터 앉아있을 때 힘 쭉 빠지죠. 점유하고 있더라. 추정적 효력은 적법이 추정이 되는데, 적법은 절대권원불. 절대권원불. 절대권은 5년 이상 가 못 가. 우리나라 5년 못 가죠. 5년마다 바뀌죠. 절대 권원 다섯 개까지 못 간다. 오, 절대 권원 불. 아시겠죠? 대변 순추 후 절대 권원 불. 추정적 효력과 관련돼서 이걸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등기는 이렇게 해서 이걸로 싹 다 정리하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쭉 들어가면 우리 다음 페이지 보면 269페이지에 동산물권의 변동이 나오죠. 269페이지 동산물권의 변동 보이시죠?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